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. OSEN 최나영 기자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한 주만 기다리면 돌아온다. 60여일 만에 시청자들을 찾아오는 것. 지난 9월 4일부터 시작된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의 총파업으로 인해 무한도전은 두 달여간 정상 방송되지 못했다. 토요일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시청자들의 아쉬운 소리가 컸던 것이 사실. 하지만 의미 있는 결말을 맺길 바란다는 응원 역시 컸던 바다. 등록해주세요. 마침내 김지한 겸 MBC 전 사장의 해임안이 가결됐고 MBC 노조는 총파업 공식 종료를 선언했다. 하지만 무한도전의 복귀는 18일이 아닌 한 주 후인 25일이다. 무한도전 측은 파업 공식 종료 선언 이후 무한도전은 우선 16일인 이번 주 목요일은 멤버들과 간단히 첫 녹화를 진행하고 물리적인 이유로 방송 재개는 다음 주 25일부터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.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 안녕하세요. 보이스웨어입니다.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. 그렇다면 25일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? 그간 많은 일이 있었다. 일단 지난 16일 진행된 복귀 첫 촬영이었던 한강 뗏목존주가 있다. 이날 무한도전 멤버 유재석, 박명수, 정준하, 하하, 양세형, 그리고 조세호는 뗏목으로 한강을 종주했다. 이 와중에 하하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촬영 현장을 공개하며 팬들과 소통했다.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누리꾼들에게 지금 반포대교를 지나갈 예정이다. 혹시 다리 위에 계신 분들 중 초콜릿 같은 것 갖고 계시면 던져달라라고 이색 부탁을